Good morning. 날씨 너무 좋다. 오늘도 덥겠다. 여러분들이 아침 루틴을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래서 뭐 별거는 아니지만 제가 눈 떠서 이렇게 습관처럼 하는 거를 여러분들께 오늘 좀 보여드리려고. 저는 눈 뜨자마자 먹어요. 뭘? 물, 생수를 벌컥벌컥 먹어줍니다. 물을 일단 벌컥벌컥 마셔줘요. 몇 시간 동안 잠자는 동안 이렇게 온몸에 수분이 빠져나간다고 해요. 모든 장기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물을 꼭 한 500ml는 뭐 과하다 싶으면 250에서 300ml 정도는 마셔주는 게 좋대요. 그다음에 이제 유플레. 저는 전에도 제가 많이 얘기했지만 항상 믹스하는 거 좋아해. 한 가지보다. 요거는 약간 블루베리가 들어간 약간 달짝지근한 유플레고, 이거는 그냥 단순한 그 오리지널 무 육맛 나는. 제철과일. 얼마 전에는 블루베리와 라즈베리, 산딸기 이런 게 제철이라 그런 거 사다가 넣었는데 요즘은 복숭아. 그리고 또 새싹보리가 또 좋다잖아요. 그래서 새싹보리를 평상시에는 뭐 물에 타서도 먹는데 뭐 요거트나 아니면 다른 뭐 샐러드나 거기에 이렇게 좀 뿌려서 먹어주기도 해요. 약간 콤프레이크. 콤플레이크도 이 초코 콤플레이크가 있고 그냥 일반 뭐 현미 콤플레이크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그거를 같이 믹스해. 한 가지만 안 적게 해서 사다가 다 먹다 보면 이게 한 봉투에 그냥 다 믹스돼서 넣어놨어요. 이렇게 제 아침이 만들어졌는데요. 정말 간단하죠? 이렇게 하나 먹으면 정말 배가 든든해. 사실은 제가 아침을 제일 엄청나게 차려 먹었거든요. 아침을 너무너무 제일 많이 먹었는데 요즘에는
조금 바뀐 것 같아. 아침에 약간 간단히. 아침은 무조건 먹어줘야 된다는 철칙으로 살아왔어요. 예전에 20대 때, 30대 정말 바쁠 때 뭐 새벽 5시에 나오든가 6시에 나가든가 해도 아침은 엄마가 무조건 눈 뜨면 먹을 수 있게끔 차려놔 주셔갖고 그게 저도 모르게 몸에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배인 것 같아. 그래서 아침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. 그래서 찐이한테도 제가 그대로 아침을 안 먹으려고 하면 아침 먹는 습관의 중요성을 알려주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거나하게 뭐 고기부터 크게 차려 먹었다면 요즘은 간단하게 이렇게 먹는 편이에요. 그리고 점심을 정말 제대로 먹죠. 그런 다음에 저녁. 저녁은 정말 부실하게 먹죠. 그렇게 바뀌었어요.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먹고 또 다른 날은 또 먹는 게 또 있다. 연두부를 소스에 해서 먹고 그때그때 또 틀린 것 같아요. 또 사과를 토스트를 한쪽 간단히 먹을 때도 있고 프론트 하나 둘 넷 여섯 둘